안녕하세요. 지화사입니다. 뭐야?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자, 갑자기 나와가지고 오늘은 고래 한 마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또 요거 드라마 봤나 보네. 어? 아유, 반대 봤어. 고래를 크게 만들 거예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작업대에 종이를 쭉 깔아주고 크기는 한 제 키 정도? 190? 179 고래를 그려줍니다. 고래는 혹등고래. 왜 혹등고래를 골랐냐면 얘가 제일 고래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딱 봐도 고래야. 얘는 찐고래. 굵은 철사로 고래의 옆모습을 만들어주고 윗모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각각 철사로 구부려서 만들어준 다음에 겹쳐요. 겹쳐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양으로 철사를 만들어서 사이사이에 채워 넣어줍니다. 그러면 고래의 몸통이 만들어져요. 그냥 실이에요. 감아주고 순접 네 방울, 경화제 이 혹등고래는 날개처럼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데 몸통과 연결시켜줄 겨드랑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겨를 만들어줍니다. 레드 오크입니다. 8와트 전구 3개가 필요해요. 8와트면 충분해. 너무 밝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분위기만 잡으면 되니까.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눈 감으세요. 아유, 또 말 안 듣고 그걸 보고 있네. 노란색 전구는 고래의 그 묘하고 신비한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서 하얀색 전구로 다 바꿨습니다. 참고로 노란색 전구는 겉에 전구색이라고 적혀 있고 하얀색 전구는 주광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구 교체를 위해서 문도 달아줬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목공용 본드에다가 물을 타서 묽게 만들어줘서 접착제로 사용을 합니다. 상어제는 동네 지물포에서 한 장에 1,500원에 구입했습니다. 총 6장 사용했습니다.
고래가 입체적으로 생겨 먹어가지고 귀찮다고 크게 한 장을 덮지도 못해 한칸한칸 정성스럽게 부쳐줘야 됩니다. 고래 등짝은 참 오묘한 색깔이야, 이게. 파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뭔가 갈색 같은데 갈색도 아니야. 그런 오묘한 색깔에 한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남자의 색, 남색을 붙여줍니다. 고래의 배에는 줄무늬가 있어요. 이 줄무늬를 그려줘야지만 뭔가 고래 같아져요. 붓으로 줄무늬를 그려 넣어주면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영우도 좋아하는 고래가 완성. 고래가 들어오는 게 좋은지 나가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들어오는 걸로. 전기 작업은 위험하니까 아빠한테 부탁하세요.